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방문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마포구는 추석 기간 장시간 운전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마포구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24일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무상점검은 오는 24일 10시부터 17시까지 월드컵 경기장 남문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되는데요. 점검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1톤이하 화물 자동차입니다. 마포구는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엔진 점검과 차체 점검, 전기 장치 점검 등 기본적인 차량 상태 점검과 소모품류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무상 점검이 추석 명절 기간 장시간 운전하는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